시편 102편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 그가 힘이 없을 때또 그의 애통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부을 때.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나의 근심의 날에 내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내게 주의 길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날들이 연기로 다하고 또내 뼈들이 화덕같이 타나이다.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랐으니 이는 나는 내 음식을 먹는 것도 잊었나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내 살에 달라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으며 황무지의 부엉이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옥상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나이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비웃으며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로 맹세를 함으로, 그러므로 나는 양식같이 죄를 먹으며 또내 음료에 내 눈물을 섞었나이다.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 때문이니 참으로 주께서 나를 던지셨나이다. 내 날들이 기우는 그림자 같으며 또 나는 풀처럼 마르나이다. 그러나 주님,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히 보좌에 앉으시며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님, 주께서 일어나셔서 치온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는 그 은혜를 위한 때이며 정하신 때가 왔습니다. 이는 주의 종들이 그 돌들을 기뻐하고 그 먼지도 애정을 가짐이라.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치온을 세우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헐벗은 자의 기도에 향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세대와 그 차세대까지 기록될 것이니 창조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성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피셨으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음에 처하게 된 자들을 해방하여 치온에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과 나라들이 다 같이 여호와를 섬기로 모일 때라. 주께서 내 기력을 중도에 치셔서 내 수명을 단축시켰나이다. 내가 구하기를 나의 하나님, 내 날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주의 손이 하늘을 만드셨나이다. 그들은 사라져도 주님은 여전히 계시며 그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며 의복같이 그들을 바꾸시면 그들은 변하여지나,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시니 주의 연대는 끝이 없나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살 것이며 그들의 후손도 주 앞에서 지속할 것이라.